남북 사이 군사적 긴장 완화 역할을 해온 9.19 남북군사 합의서가 체결 5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신임 국방부 장관에 내정했습니다. 그런데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는 그간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 군사합의를 맺은 후 우리 군의 정보감시 능력이 훼손됐고 안보 태세가 와해됐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이후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2022년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북한의 국지도발은 총 237건이었는데 군사합의 이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지도발은 총 2건으로 남북 간 긴장감이 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나 파기를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9.19 군사 합의 체결의 핵심 역할을 한 김도균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효력 정지나 파기가 실제로 이어질 경우 접경 지역에서의 충돌과 갈등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